서울특별시가 지원하고 SBA가 운영하는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의 개요와 지원 체계를 소개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의 각 단계인 콘텐츠 육성, O2O 마케팅, 미래 방향 설계 순서로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는 1999년 5월에 개관하여 성년이 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장한 결과 현재는 웹툰, 게임, 캐릭터, 1인 미디어 등 IP 융복합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설립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은 주로 미국과 일본의 하청 생산 위주의 열악한 상황이었고 만화 산업은 주로 잡지와 단행본 형태의 소규모 출판 만화 중심의 작은 시장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듯 산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던 국내 애니메이션, 만화 산업이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의 제작 지원과 인큐베이팅을 통해 로보카 폴리, 뽀로로, 라바, 타요 등 네로라 하는 작품들을 탄생시켰고 세계적인 IT 도시 서울답게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만화를 볼 수 있는 웹툰 산업의 선도 도시가 됐습니다. 이런 성장을 주도한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는 서울시의 문화 콘텐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지난 17년간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를 찾은 시민과 해외 관광객이 1,200만 명에 달하는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만화 산업의 근간 발전을 위해 19만 명의 창작 인력 양성과 18,000여 편에 이르는 작품 제작과 기술 지원, 만여 개사에 달하는 해외 마케팅 지원과 300여 개사의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시민과 해외 관광객 1,200만 명이 방문하였고 19만 명의 창작 인력 양성, 18,000여 편에 이르는 작품의 제작과 기술 지원, 만여 개사에 달하는 해외 마케팅 지원과 300여 개사를 인큐베이팅했습니다. 서울시의 콘텐츠 산업은 남산과 명동 일대의 애니타운과 상암 DMC를 주요 근거지로 합니다. 남산 애니타운에는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와 만화의 거리 재미로, 만화 박물관 재미랑과 앱툰 파트너스가 있고, 상암 DMC에는 영상 산업의 후반 작업 기술 지원을 하는 미디어 콘텐츠 센터와 1인 미디어 파트너스, e스포츠 경기장과 게임 콘텐츠 센터가 있습니다. 이 두 거점은 주로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남산 애니타운의 B2C 서비스와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집결지인 상암 DMC의 B2B 지원이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내는 클러스터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는 콘텐츠의 육성, O2O 마케팅, 미래 방향 설계의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육성은 콘텐츠의 제작과 기술 지원, 기업 인큐베이팅, 해외 수출과 유통 판로 지원 등의 B2B 지원을 추진합니다. O2O 마케팅은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명동과 남산 일대 애니타운을 비롯해 도시 전역으로 콘텐츠를 확장하는 B2C 지원을 담당합니다.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허브로서의 도약을 위한 미래 방향 설계는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의 재건축과 애니타운 클러스터 완성, 안시 아시아 페스티벌 개최 등의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 준비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고히 하는 방안입니다.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 계획과 협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문단, 애니타운, 웹툰, 게임, 투자, MCN, 클러스터 등 7개 분야로 구성된 총괄 계획가는 각 업계의 최신 트렌드와 수요를 생생하게 공유하고 정책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요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협의체입니다. 이런 협업을 통해 세계 콘텐츠 산업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IP 융복합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는 네트워킹 플랫폼으로서 콘텐츠 파트너스를 구축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파트너스는 콘텐츠 기업과 투자사, 미디어 배급사 등 1,000개의 핵심 기업과 1만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강력한 커뮤니티입니다. 매달 열리는 콘텐츠 파트너스 데이는 콘텐츠 IR과 포럼, 비즈 매칭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킹 행사로 콘텐츠 IR을 통해서는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의 제작 지원과 창투사의 투자를 동시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작품은 투자 심사단과 사업 심사단의 단계별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의 제작 지원금과 출자 펀드의 투자금 외에도 국내 창투사 및 엔젤 투자사의 펀드와 사업 파트너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국내 지원기관 및 투자자가 협력하여 연간 300억 원 이상의 투자 재원이 결집하는 콘텐츠 파트너스를 통해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콘텐츠 기업의 정책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가 제작 지원입니다. 애니메이션과 웹툰, 게임, 1인 미디어 콘텐츠에 연간 300여 편의 작품을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편 애니메이션에서부터 인디 작가의 단편 프로젝트, 웹툰 기반의 OSMU 콘텐츠와 신진 작가 웹툰의 글로벌 연재, IP 기반의 AR과 VR 게임,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작 지원을 통해 성공한 콘텐츠는 매출의 일부를 공유하는 선순환 지원 모델로서 공익형 투자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제작 지원 규모는 편당 최대 15억 원에서 1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공중파와 IPTV, 플랫폼 등이 함께 제작 지원금을 매칭하고 퍼블리싱을 함으로써 지원 작품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지인 상암 DMC에 최첨단 장비와 시설, 기술력을 겸비한 미디어 콘텐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센터는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음악, AR과 VR 등의 영상과 녹음 편집과 캐릭터 원형을 개발하는 최첨단 후반 작업 기술을 지원합니다. 방송사는 물론이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영화 배급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수출 콘텐츠의 완성도 높은 후반 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해외 작품도 원격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시그라프 아시아 골든 스폰서로서 상영 작품의 후반 작업 기술 지원을 담당하며 세계 시장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70여 년에 이르는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를 빛내온 작품들을 디지털 아카이빙하여 영구 보존하고 뉴미디어를 통해 후배 세대도 다시 감상하는 재발견 과정을 통해 히트작을 리메이크할 수 있도록 마케팅할 예정입니다.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1인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이르는 총 4가지 인큐베이팅 시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계 최초의 변신자동차 로봇 애니메이션 로보카 폴리를 제작한 로이 비주얼입니다. 1999년도 입주 당시에는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스타트업이었으나 현재는 직원 100여 명, 매출 약 90억 원에 이르는 성장을 보였으며 게임사와 출판 등 자회사를 둔 기업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와 만화의 거리 재미로에는 작가 공방을 통해 시민에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기업과 콘텐츠의 가치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 마케팅을 통해 기업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의 공유형 창작 공간인 웹툰 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툰 파트너스는 웹툰 산업 관계자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창작을 협업하는 공간으로 웹툰 작가는 물론이고 기획자, 에이전시, 플랫폼, 웹소설, OSMU 관계자들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게임 콘텐츠 센터는 70여 팀의 인디 게임 개발자와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게임 기획자,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들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협업하는 공간으로 클라우드 서버 테스트 등 개발 인프라 지원, 게임 오픈마켓 진출, 해외 마케팅 지원, 투자 컨설팅, 세미나와 멘토링 등 개발자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 소재 200여 개에 이르는 게임 스타트업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파트너스는 최근 신생 산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의 협업 공간입니다. 키즈 완구, 게임, 뷰티, 관광 등 수요 분야에 따라 열정 있는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서울시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소셜 커머스와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콘텐츠 기업의 정책 수요가 두 번째로 많은 분야가 해외 시장 진출 지원입니다. 2001년부터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는 국제 콘텐츠 마켓 서울 프로모션 플랜 SPP를 개최하고 있으며 북미, 유럽, 아시아 등 해외 유력 참가와 시장 개척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국제 콘텐츠 마켓 SPP는 매년 7월 서울에서 열리고 있으며 애니메이션과 웹툰의 경쟁 부문 비즈매칭과 IR, 컨퍼런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즈니를 비롯한 전 세계 애니메이션 채널과 제작사, 배급사, 완구사 등이 집결하여 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세계 최신 작품을 한눈에 보고 국제 공동 제작과 라이언싱 계약, 투자 유치를 진행합니다. 글로벌 애니메이션 도시 서울을 선언하는 국제회의를 통해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의 미래 비전과 역할을 홍보할 것입니다. 비즈니스 마케팅 지원으로는 전국 100만 명의 벤더가 참여하는 SBA 서울 유통센터와 연계하여 서울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에 하이 서울 브랜드를 인증하는 어워드를 통해 캐릭터 제품의 유통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마켓, 인터파크, 옥션, 11번가 등의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위비마켓, 원스토어 등의 국내 온라인 마켓과 해외의 큐백, 아마존, JD.com 등의 판매를 지원합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와 중소기업 제품을 연계한 비디오 커머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홍보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검증된 제품이 필요한 크리에이터가 윈윈할 수 있는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첨단 시설을 갖춘 시사실과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방문하는 문화시설을 통해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 수요자 조사의 마켓 테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O2O 마케팅을 통한 B2C 지원으로는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콘텐츠의 저변 확대입니다. 국내 최초의 애니메이션 전용 극장인 서울 애니시네마는 남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외 장편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고 기획 영화제를 개최하고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과의 국제 교류 행사와 시사회 포럼 등을 개최합니다. 대표적인 기획 영화제로는 세계 10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수상작을 초청 상영하는 최강 애니전으로 한 자리에 앉아서 그의 가장 최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암 DMC에 마련한 3D 상영관은 국내외 3D 영화는 물론이고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기반의 연극과 뮤지컬 등의 공연을 개최합니다. DMC를 방문하는 가족 단위 관람객과 해외 관광객에게 새로운 한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남산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에 있는 만화의 집은 만화 도서와 영상 자료, 전문 자료를 총 6만여 점 보유하고 있는 만화 도서관입니다. 고전 작품부터 해외 작품까지 다양한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중 단체와 주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공간입니다. 도서관 사서와 교사, 평론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우수 만화 추천 사업을 통해 각급 학교와 도서관에 양질의 만화가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에는 상설 창의 체험실과 기획 전시실을 통해 다양한 작품 감상의 기회와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레이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미니어처 세트장에서 직접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체험을 비롯하여 디오라마 전시, 성우 체험, 나만의 봉제 인형 만들기 등 체험 공방 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 교실이 상설 운영 중입니다. 우수 기획 전시와 키즈 카페 운영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의 감상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의 교육으로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저변 확대 교육을 인끼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방과후 학교, 진로 체험 교육 등과 연계하여 학생 단체 프로그램인 재미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품성과 교육성을 고루 갖춘 중단편 애니메이션 감상, 만들기 체험, 시설 투어, 특강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2주 동안 진행하는 키즈툰 애니텐스쿨은 만화와 애니메이션 분야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중 고급반으로 구성된 창작 교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0년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안선희 학생이 어엿한 작가로 성장하여 지금은 키즈툰 애니팅스쿨의 강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처럼 진로를 탐색하는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전문 교육으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업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준비된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웹툰 산업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우수한 웹툰 프로듀서와 시나리오 작가를 양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애니메이션과 게임 분야도 업계에서 꾸준히 필요로 하는 기획자와 아티스트, 프로그래머 등을 양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픽사 등 선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해외 사례를 직접 공유할 수 있는 해외 초청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1인 미디어 분야는 누구나 창작자이자 채널 운영자가 될 수 있는 자기 표현의 수단이자 미래의 뉴 미디어 산업입니다. 상암 DMC 홍보관에 위치한 1인 미디어 상설 체험관에서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즉석에서 기획하고 촬영, 편집, 상영할 수 있는 체험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양질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신진 크리에이터들에게 기획 능력과 비즈니스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전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끼가 넘치고 창의력이 풍부한 미래의 꿈나무들에게도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와 인접해 있고 대한민국 관광 1번지인 명동과 남산을 잇는 거리에 만화와 캐릭터를 테마로 한 재미로를 2013년 개관하였습니다. 간판과 인테리어 등 캐릭터로 꾸며진 이색 가게, 포토존으로 각광받는 벽화와 캐릭터 조형물, 주요 거점에 전 세계 유일한 뽀로로 시계탑이 조성된 랜드마크 등 다양한 콘텐츠가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 축제와 캐릭터 퍼레이드, 버스킹 공연, 아트마켓 등 작가와 기업, 상점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콘텐츠도 홍보 판매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만화의 거리 재미로에는 만화 박물관 재미랑을 여럿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재미랑 1호는 덴마크 오덴사 씨와의 문화 교류를 통해 덴마크의 안데르센 전시를 무료로 운영하고 AR과 VR을 활용한 체험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탑방에는 만화 다락방을 만들어 오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만화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작가가 상주하는 창작 공방인 재미랑 4호 3박자 만화 공방과 5호 창작인 마을 등에서는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리테일숍도 운영 중인데요. 재미랑 2호 캐릭터 프렌즈숍과 요코 페나비 캐릭터숍에서는 웹 애니메이션 채널의 콘텐츠와 커스텀 토이를 접할 수 있는 갤러리샵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와 만화의 거리 재미로 일대에서는 매년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한 가정의 달 축제와 재미로 놀자 거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수준 높은 문화 공연과 코스프레, 캐릭터 퍼레이드, 창의 체험, 스탬프 투어, 아트 마켓 등 우수한 콘텐츠의 홍보의 장이 열립니다. 게임과 e스포츠 산업의 종주도시답게 e스포츠 축제도 펼쳐집니다. NC소프트, 나이언틱과 같은 대형 게임사, OGN과 같은 게임 전문 채널과 함께하는 서울컵 국제대회, VR과 AR 게임 국제행사, 게임 축제들을 개최하며 게임과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축제를 연중 운영합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연중 e스포츠 대회 개최와 동시에 전 세계 28개 언어로 방송 중계를 하고 있으며 보드게임 페스타, 가족 캠프 등 건전 게임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와 만화의 거리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과 소통을 통해 검증된 콘텐츠가 서울 전역에 확산되어 창의적인 도시 재생에 기여하고 시민의 즐거운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각 자치구가 제공하는 문화공간, 대공원, 각급 학교 등 안전하고 즐거운 도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도심에 위치한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가 보다 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산업을 견인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새롭게 완공될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는 창작 팩토리, 마켓 컨벤션, 상상 놀이터 등의 기능을 가진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입니다. 애니타운은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와 만화의 거리 재미로를 중심으로 회현, 남촌 및 서울로 7017을 연결하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21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문화 콘텐츠 클러스터입니다. 기업과 창작인을 위한 클러스터 핵심 앵커와 함께 도심 속에서 즐기는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축제와 명소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3년 전 서울시와 안시시는 양 도시의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서울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 1차 행사를 개최하고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가고 싶어하는 안시 페스티벌의 전통성을 살리고 서울과 DMC만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고의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